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호두나무, 예, 밭에, 예, 나왔습니다. 호두, 예, 달린 거, 꽃이 피어서 결실한 거, 아니, 이제 겨우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둑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제초 매트를 덮었는데, 부직포는 많이 상했고, 제초 매트는 뭐 새로 씌워서 안 상했습니다. 근데 제초 매트는 오랫동안 가는데 부직포는 오래 안 갑니다. 여기는 이 두둑을 만들어서 제초 매트를 덮었는데, 부직포나 제초 매트를 덮었는데, 많이 헤어져서 풀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호두, 예, 외성 호두 달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은 지 4년째입니다. 심은 지 4년째인데, 뭐 나무가 좀 자라가지고, 예, 이게 얼마나 달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예, 좀 달려 있습니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정이 되고 또 낙과될 건 낙과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달렸다고 전부 다 호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예. 이 외성호두는 결실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껍질이 대단히 얇습니다. 열매도 크고. 자세히 한번, 호두 달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년에도 일부 달렸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달렸습니다. 저 위로도 많이 달렸습니다. 호두는 보시는 것처럼 오래 자란 가지 끝에서 예, 열매가 달립니다. 대신에 전년도에 꽃눈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호두는 일반 나무하고 틀리게 상당히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성 호두를 할지라도 넓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부 총총 심었다가 나중에 베내지도 안 하고 밀식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 밀식 장애를 받습니다.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이게 5년, 10년 자라고 마는 게 아니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100년이고 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큰 나무가 됩니다. 어떤 것은 한 개씩 달렸고 어떤 것은 두 개씩 달렸고 또 세 개씩 달린 것도 있습니다. 예, 물이 빠져나가라고 이래 해놨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안 차야 되는 겁니다.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어제 다행히 비가 왔는데, 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땅 속으로 빗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면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쭉쭉 잘 빠지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수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예, 두둑을 만들고 두둑 위에다가 나무 심고 그리고 가능하면 제초 매트를 덮어서 예, 토양 수분이 오랫동안 축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외성호두, 예, 호두 달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